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FMC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결국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이제 12월까지 75베이시스포인트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곤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아니면 정말 매크로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 경제가 미국만큼 그렇게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뭔가 연준이 피보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린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역시 그 말은 그 언어라는 커뮤니케이션은 텍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야 된다. 그렇죠. 좀 이런 맞아요. 걸 저는 좀 깨달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들 결과를 아시다시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죠. 이게 모두가 예상했던 것이고 연준 위원들 만장일치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최고치를 이렇게 결정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는 11월 FOMC 이전 에는 그 이제 12월에는 어떻게 그 인상폭을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75BP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앞으로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파월 의장의 이제 멘트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석들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 뭐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3시쯤에 네.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된 이후에는 사실 뉴욕 증시는 상승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3대 지수가 모두 낙폭이 굉장히 커졌고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또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글로벌 IB들도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기대했던 대로다. 약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관건은 속도 조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됐긴 됐어요. 문자 그대로 근데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이지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그 기자회견 초반에는 그 통화 정책이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들어갈수록 인상 속도에 대한 문제는 점차 덜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금리 인상 폭이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성명서 발표 직후에는 사실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었죠.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하락해서 낙폭을 키워서 이제 하락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 이제 뭐 사실 파월 의장의 말했던 그 멘트 중에서 중요한 게 누적된 긴축 효과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렉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차를 좀 보겠다. 그래서 네. 아, 정말 신중하게 보겠구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의구심을 이제 표하면서 이제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요. 그 이후에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굉장히 낙폭을 키웠던 그런 약간 굉장히 좀 시장을 평가하자고 하면은 좀 드라마틱한 그런 좀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네.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이 긴축을 충분히 하지 않은 실수 혹은 강경 긴축을 너무 빨리 해서 철회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걸 좀 이해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그 금리 인상 자체는 좀 조기에 멈출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좀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그런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자기 본인이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축 속도는 줄일 수 있지만 그 뭐 인상 중단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비둘기파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좀 경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이제 뭐 노동시장 완화되는 지금 시점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네. 그 지표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지 좋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전날에 이제 그 ADP 전미 고용 보고서 이제 발표가 맞습니다. 됐는데 이게 민간 부문 고용이 23만 9천 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 속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굉장히 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기 전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사실 뭐 종합적으로 얘기해보자고 하면은 금리 인상 폭은 좀 줄일 수 있지만 횟수는 늘릴 거고 앞으로 최종 금리
이거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해볼 수도 있었던 부분이 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요인 결국엔 2%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사실 나오는 지표들 같은 경우는 그리 좋지 않았고 여전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알 수는 있었는데 낙관론이 일단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낙폭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간밤 시장에서도 낙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아까 파월 의장이 누적된 경제 효과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걸 보면은 12월에 50bp 인상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것은 그래도 아직은 여지가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2월에 75bp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50bp를 올릴 것이냐 이게 거의 FOMC 전에는 반반이었거든요. 반반이었는데 지금 50bp 쪽으로 약간 조금 무게추가 기울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럼 12월에는 50bp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또 뭐 시장에서는 무작정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면 앞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베스트로 원했던 것은 물가가 잡히고 12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폭을 줄이고 그죠. 그럼 내년에는 뭐 25bp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또 한 내년 뭐 중반에는 이렇게 약간 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좀 지켜본다든지 정책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이제 어제 그 이제 간밤에 이제 FOMC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2월에 50bp 올리지만 또 올릴 거야, 내년에. 내년에도 계속 올리고 5%까지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종 금리가 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bp로 살짝 기울긴 했지만 사실 또 12월 FOMC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도 이제 지표들이 여러 개 발표될 거니까 그런 거를 또 고려한다고 하면은 75bp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이 중간에 또 이제 멘트를 네. 했던데 사실 다음 주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 앞두고 이제 페드 측에서는 이번에 그래도 좀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네. 독립기관은 독립기관인가 봐요. 어쨌든 간에 그런 발언은 없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FOMC 전에도 이제 파월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뭐 경제학자 일부 발언들을 좀 인용을 하면서 좀 압박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기관입니다. 정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백악관 대변인은 또 브리핑을 통해서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게 뭐 어렵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 있고 연준은 독립기관이니까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그 성장 전환의 일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인플레이션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이제 백악관 쪽에서는 얘기를 했고 백악관과 경제팀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과정이 마련이 됐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간 선거를 의식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일에 예정된 중간 선거 최대 현안인 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뭐 인플레이션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때문에 사실 11월 FOMC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사실 이게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굉장히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고 그리고 중간 선거 이후인 12월 FOMC가 정말 진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원래 하나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몇몇 의원들이 또 비둘기파적 얘기를 하고 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이제 그 연준의 뭐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기자의 이제 보도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12월 FOMC가 좀 주목을 받았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뭐 동주고 약주는 약간 그런 FOMC 아니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총 통화량 자체가 좀 줄지 않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만 올랐을 뿐이지 통화량 자체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에서는 뭐 오히려 이게 더 잘된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뭐 자산시장 정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정이긴 하지만 좀 중장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네요. 총 통화량까지 줄어들면 사실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렇다면은 12월 FOMC에는 50bp 인상일까요? 아니면은 75bp 인상일까요? 네, 이게 뭐 워낙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속도 조절을 괜히 얘기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지만 50bp를 올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50bp가
있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이런 고용이 너무 세거나 너무 경기 활황인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BP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섣불리 이제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연말에는 사실 좀 이제 조심히 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사실 이런 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염준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피보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그렇죠.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미 한번 실책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피보팅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역시나 결과적으로 피보팅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단지 이제 인상폭을 좀 줄이는 거였는데 한 글로벌 IB는 이렇게 인상폭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 기존대로 확실하게 좀 가파르게 올려서 좀 물가를 좀 잡아야 되지 않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결과론적으로 효과적일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좀 이제 연말까지는 좀 이 지표들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페드도 사실 지금 경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앞에 전망을 잘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없다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황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어쨌든 간에 이제 고심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하는 분들도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잠을 못 이루시고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계실 네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경제 체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24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인가, 이건 이제 50BP로 올릴 것이다, 아니면 25BP로 올릴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지금 양분되고 있는데, 왜 25BP냐?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많이 올렸으면 우리 따라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뒤따라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25BP로 올릴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는 반면에요. 또 50BP로 올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한미 금리 그 차이가 100BP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12월에 50BP를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25BP를 이번에 올리면 그 125BP로 이게 더 인상폭이 그 한미 금리 차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한미의 금리 차이는 100BP 정도 까질 것이다. 그래서 125BP로 늘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셈법이 복잡해질 거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에 따른 결국엔 시장의 영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 같은 시간에 은행주 이야기도 했었고 네. 대출 금리가 그만큼 또 한국에서도 올라갈 테고 그렇다면은 시장의 영향은 섹터별로 어떨지 지금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꽤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시장의 뭐 매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성장주들 좀 담고 있어요. 반도체주 담고 있고 2차 전지 배터리 좀 계속해서 담고 있고 일단은 정책주도 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가 너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10월에 외국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사실 이런 정책 피보팅에 좀 베팅을 한 건 아니냐 그런 머니일 것이다 라는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피보팅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오늘도 우리 증시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기술주가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그 간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요. 그래서 이제 섹터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성장주 기술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좀 이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항상 한 얘기 나온 얘기지만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네. 좀 봐야 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또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실적이 나와도 사실 큰 소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출금리가 이제 그만큼 고스란히 인상폭만큼 올라가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제도 시장 사실 보합권이었는데 외국인이 네. 코스피 안에서 5천억 원 넘게 담아서 그 투자자들도 약간 당황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처럼 오늘 시장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피보팅을 기대를 하고 우리 시장에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시장 뭐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보고 들어온 것인지는 오늘 시장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